자, 그러면 우리 췌장의 패설로지. 췌장은 리버나 키드니와 마찬가지로 내강이 가득 채워져 있는 솔리드한 장기 하나죠. 해서 얘를 질환으로는 두 개의 부류로 나누어서 접근합니다. 즉, 포컬한 리전을 갖고 표현되는 abnormal, focal disease. 두 번째는 diffuse하게 퍼져서 나타나는 abnormal, diffuse disease. 자, 우리 focal disease는 또 두 개로 나누죠. 우리 췌장에는 solid component뿐 아니라 cystic component 형태의 카시노마가 발현되는 장기이기 때문에 초음파로 접근할 때 focal lesion에는 그렇죠. 첫 번째 cystic lesion, 두 번째 solid lesion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. 자, 우리 cystic lesion에는 지금 표현되어 있는 다섯 가지 정도만 우리가 구분, 감별 가능하다면 굉장히 퍼펙트한 표현이죠. 자, 첫 번째 SCN, MCN, IPMN, Pseudocyst, SPT. 자, 얘네들은 각각 조금 있다. 자세히 좀 다뤄볼 거고요. 자, 우리 두 번째 솔리드 리전입니다. 우리 췌장을 초음파로 보다가 솔리드한 리전이 발견됐다. 자,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? 예, 고민하지 않고 보내셔야죠. 상급 병원으로. 자, 우리 리버랑 좀 비교를 해볼까요? 리버를 스캔하다가 솔리드한 노들이 발견됐다. 우리 굉장히 할 게 많죠. 일단 로케이션. 몇 번째 세그멘트지? 두 번째는 사이즈. 이게 크기가 어떻게 되지? 세 번째 마진이죠. 일디파인한가? 웰디파인한가? 호모제네시스는 어떤가? 에코는 어떤가? 이 노들 주변의 장기들과의 컨디션 어떤가? 즉 끌어당기나? 밀어내나? 주변에 플루이드 콜렉션이 있나? 칼시피케이션이 동반되나? 즉 우리가 봐야 될 게 수도 없어요. 왜? 일단은 이게 비나인이냐 말리그넌시냐를 판단, 갈라야 되고요. 비나인이든 말리그넌시든 그 중에 어떤 종류의 노들인가를 초음파로 분류하려면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얘에 대한 재평가를 하셔야 되죠. 리버 복잡해요. 할 일이 많죠. 자, 근데 췌장은 발견하면 그냥 보내시면 돼요. 물론 사이즈 재죠. 하지만 사이즈, 즉 이 노들이 갖고 있는 기타 등등의 컨디션으로 보낼까 말까를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.